이거 써야 돼, 이거. 도망가기도 안 되고. 도망가기도 안 돼. 그냥 죽어야겠네. 와, 방어해도 피다는 거 봐. 어, 씨. 엄청 쎄. 얘가 최고 보스네. 아이, 또 미스를 땐. 아, 또 회피야. 아, 최강포라고 갈까? 끝내, 빨리 끝내. 아, 한 방씩인데 다. 하나 가고. 아, 씨, 버디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아, 됐다. 저게 완전 최강이야. 띠띠띠. 자전거보다 이게 더 빨라요. 비슷하겠는데, 자전거하고. 고맙고. 얘는 죽여도 되잖아. 어? 야, 이거 안 싸워도 죽일 수 있네? 위에서 내려 찍어버리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조이의 위력이다, 이 자식아. 아이. 신이시여, 내가 간다. 레벨업. 야, 진짜 스킬 안 알려줘. 아. 여기도 뭐 이런 거 있을지 몰라. 얘도 죽일 수 있었을까? 무조건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되겠지? 어? 어, 불쌍해. 아. 어, 불쌍해. 병 짱 맞네. 새끼 저거. 이 멍청한 꼬맹아, 여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저 괴물들이 들어오게 생겼잖아. 말이 많아. 노출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써봐야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흥분되고 끝이야? 그냥 흥분해서 가만히 있는 건가? 아이, 아 마비구나 저게. 저게 마비야. 넌 내 가장 달콤한 꿈이자 최악의 악몽이야. 배가? 아 여기가 배가가 있는 데구나. 애들 상황이 피가 코콜라 콜라 됐어요. 빼가가 있던 곳이 여기군. 어? 네가 그 괴물들을 풀어놓은 놈이군. 내 부하들을 손봐줬다지. 그런 걸로는 어림도 없지. 손 내리고 죽을 준비나 해라. 왜냐면 바로 내가 배가 반담이다. 빛나시는데? 잠깐. 오 맙소사 란도잖아. 그리고? 작은 란도? 전쟁 분위기는 그만두고 서커스단에 들어가기라도 했냐? 어우 번쩍번쩍. 이야 언제 싸워? 젠장 두목 제발 그 지랄 좀 그만해요. 닥쳐! 네가 배가 반담이냐? 그런데? 좋아. 아 좋아. 야 이거 얘네 존나 셀 것 같아. 조이 조이 7명? 와 4번씩 때려. 일단 노출. 7명이면 안 맞을 텐데. 어 안 맞을 걸? 어 맞네. 오 아파. 마비까지. 이건 뭐야? 졸라 멋짐? 와 피차스 쟤 졸라 멋짐 하니까 피차스. 야 흥분되마지막 그냥 때리자. 아이씨 조이 아깝다. 아이 마비 또 걸렸어. 조이가 아까워요 조이가. 어, 아프다야. 어, 안 돼. 전투 식량. 마비 더럽게 안 풀리네. 아, 진짜. 띵띵. 이제 일어났어. 아. 에이. 7명. 오, 역시 세. 보내고
혼자 남으니까. 자, 얘한테 한번 노출을 해볼까? 흥분됨? 좋아. 아우, 보금 봐. 미칠 것 같아, 이씨. 아. 미칠 보금, 진짜. 피가 계속 차, 조금씩. 흥분됨 끝났어요. 다시 흥분됨. 짠. 저게 상이탈이에서 보여주는 가슴 보여주는 거야. 조이 끝났는데. 마나를 좀 모아놔야겠어요. 졸라 멋진. 끝났어 너. 끝났어. 잡았다. 5000점. 어? 목구멍 찌르기 뉴 스킬. 좋아.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네. 난도 이 개자식. 자, 반담 잡았고요. 이제 3명 남았네. 어? 여기 왜 이게 생겼지? 왜 이쪽에 생겼지? 이상한데? 조이 환각인가? 뭐야? 안 돼. 아, 환각인가 봐. 밥. 어, 잠깐. 그 납치범 무리들 중 한놈이야. 그 뚱뚱한 놈. 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난 거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약간 알아. 뭐 속이 다 시원하네. 저래도 싼 녀석이야. 버디 멈춰. 계속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사람들을 계속 죽여서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네가 우리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니까. 네가 이 세계를 정화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어. 한 가지는 제대로 알고 있네.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엄청나게 많은 힘을 가졌지. 그리고 나는 나 혼자만의 미래를, 나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 거야. 내가 비록 어리지만, 더스틴, 오빠라고 왜 안 하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거든. 더 이상은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하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 전부가 죽어도 싼 사람은 아니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라고. 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킬 건데? 난 저 남자들이 내게 보여줬던 자비심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뿐이야. 많이 당하긴 당했나 보다. 막 얼굴 막 그렇게 되고 막. 내가 혼자 견디지 못했다면 난 지금쯤 찢어 발겨져서 셀 수 없이 없을 만큼 많이 강간당했을 거야. 하지만 버디, 닥쳐. 무슨 오빠라는 사람이 있다위야. 난 유일무이한 존재야. 그리고 넌 나를 필요로 하지. 네가 그렇게 평화를 신경 쓴다면 내 쪽에 붙어서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를 리 선택권이 없을걸. 아니면 그 쓰레기 브래드. 이제 아버지를 쓰레기라고 부르네요. 쓸모없이 끝장나고 싶은 거야? 버디 진짜 내가 알던 버디가 아니야. 미안해.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동생아. 네가 그 정말로 그 명단에 정점에 서고 싶다면 말이야. 우리는 앞으로 전력을 다해야 할 거야. 다음 녀석들은 장난이 아니야. 좋아. 어디 갔어? 난도?
어디 갔지? 야밤 도주? 일단 저장해놓자. 혼자 남다니.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 점프가 안 돼서 못 갔던 것 같은데? 뭐 어느 쪽으로 가다 보면 이벤트가 일어나겠지. 쭉, 쭉, 쭉. 어? 이거 생겼네, 다리. 뭐가 생겼어. 아. 이거 뭐야. DJ의 소위 폭탄 3개를 발견했다. 난 점프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돌아가. 강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너 뭐야? 생긴 게 이상. 노출. 노출. 페일. 만화가 없어, 만화가. 피. 아까워라. 여긴 뭐지? 잠깐만. 그는 당신을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아. 노출! 아, 페일! 총알을 장전하려 한다. 한 방 있나 본데? 총알을 장전하려 한다. 졸라 한 방이 센가 본데? 뭐야 얘. 그냥 총알만 장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총알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실패. 이씨. 뭐지 얘? 빅 링컨만큼 화끈하진 않지만 뭐야 이거. 싱거운 녀석. 진짜 총알이 없었나봐. 얘는 칼만 끄내는 앤가? 그는 당신을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아! 오! 아파!
오, 아프다 아프다. 으아. 에헤이 에헤이. 어머 짠. 야, 이 새끼 피통이 얼마야? 너 꽤 하는데? 빅 링컨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지. 언제나 꼭대기에 있을 거라고. 꼭대기에 있는 놈 조이 먹고 싸울 이길 수 있을려나? 아, 빅 링컨 명단에 있던 애 아닌가요? 그 기둥에. 제가 링컨인가? 수프가 든벼. 당신을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약간 긴장해 있다. 저희 두 개 남았는데? 철인? 오, 조이 먹었는데도 아파. 분노? 헐. 오. 넌 정상이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빅 링컨이 고쳐줄 거야. 레벨업. 피통이 지금 안 좋아. 스프. 스프라다 넣어먹고. 조이 풀리기 전에. 너 뭐야? 흥미로운 걸. 이렇게나 어린데. 하나 넌 여기까지야. 스킬. 뭐야, 빡침? 어우 뭐야. 아, 내 맘대로 조정이 안된다. 와, 빡쳐가지고. 어, 아무것도 안돼. 와, 이길 수가 없어. 어, 아무것도 못해. 빡친 걸리니까. 조이 먹은 상태인데도 안되네. 어렵네. 야, 무서운 놈들인데? 저놈들? 이 옥상, 얘네들이었지? 여기가 링컨이 있는 데네, 그니까? 그 겉만 있으면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너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 거야. 여긴 어디지?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어? 죽었다. 아, 아, 진짜. 아, 짜증나. 자, 흥분됨. 넌 끝났어. 어? 흥분됨 언제 풀렸어? 아이씨. 자. 페일! 어, 쓰러짐! 이런 놈한테 죽는 건가? 어, 이런 놈한테 죽는 건가, 지금? 진짜 죽겠어?
설마 죽진 않겠지. 넌 이곳을 벗어날 수 없어.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 야한 사진만 있고, 씨. 기습 되려나? 기습! 죽었다. 아, 둘이야. 아. 어, 불안한데? 어, 다행히 미스. 어, 마비라니. 와, 아니 뭘 해볼 수가 없어. 와, 진짜 이렇게 더럽게 어렵네. 아, 씨. 진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기 먼저 가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파티가 4명 있어야 세지. 그리고 광역기가 없잖아, 광역기. 리사 전편에서는 광역기가 답이었는데 광역기가 없어. 이거 뭐야? 아, 또 저 니 전편에 또 그건가? Fuck you. 또 이거 내려가는 것도 안 되게 해놨잖아. 자살도 못하게. 말도 안 돼. 법규야, 고맙다. 아니,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또 웃기지. 여기서. 야! 아니야? 아, 근데 지금 디버퍼 걸렸는데? 혹시 뭐 숨겨놨을까 해서. 설마 이렇게 와리가리로 더 올라간 다음에 끝에 또 법규 있으면. 지금 딱 꼬라지 같던 오른쪽 왼쪽 계속 와리가리 진보된 법규. 버디는 기운을 차렸다. 더 빡치는 거, 더 빡치는 거 진짜. 그래도 헛수고는 안 했어. 편지다. 독자에게. 맹세컨대 이번엔 한 점에 속임 수도 없다. 당신들 모두의 헌신에 감사한다.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내게는 무척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